안녕하세요. 곰박사의 몸쟁이입니다. 바쁜 하루를 마치시고 잠시라도 두 눈을 감고 명상을 하신다면 피로를 쉽게 풀수 있으시고 내 감정을 좀더잘 조종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내가 건강할 때는 그냥 호흡만으로도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지만 내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쉽게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. 저는 그럴 때 오일을 사용하는데요.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오일 중에 한 가지를 오늘 해보려고 해요. 이 오일은 여섯 가지 오일을 블렌딩했는데요. 정서적 웰빙을 위한 오일로서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이모셔널 아로마 테라피. 바닥에 오일을 손등, 손바닥에 발라주시면 되는데요. 1번 호기불, 녹색 오일이고요. 용서, 분노, 상처가 있을 때 발라주시면 좋아요. 2번 콘수, 위로가 필요할 때 바르는 오일이고요. 불안, 공포, 두려움, 아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상처. 3번, 피스필, 평화. 5번, 모티베이트,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. 4번, 치어, 응원. 5번, 모티베이트, 동기부여. 7번, 호, 희망. 이렇게 6가지, 호프는 빼고 6가지만 발라도 좋아요. 또는 내가 오늘 감정이 이게 부족하다 한 가지를 사용해도 좋고요. 손등, 손바닥에 바른 후 빌어봅니다. 골고루 바르시고 충분히 흡입을 하세요. 그리고 몸 깊이 오일의 에너지가 몸 깊이 몸 전체로 퍼진다 상상합니다. 호흡은 깊어지고 편안해집니다. 손등 또는 손바닥 사이에 두고 깊이 흡입해 보세요. 향기로운 오일이 내 감정을, 내 기분의 균형을 조율해 줍니다. 우리 몸은 스스로 내가 뭐를 필요하는지 알기 때문에 특별히 이 향기 참 좋네. 이 향기를 맡으면 내가 기운이 생기는 것 같아. 이런 게 누구나 하나씩 있을 거예요. 그 향기가 나한테 필요한 향기고요. 어떤 때는 똑같은 향기인데, 오늘은 이게 역겹네. 이런 건 오늘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향기일 수. 이렇게 내 몸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찾으려고 하는데요. 그런 몸 상태를 만드시려면 내가 건강한 상태여야 올바르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. 이제 나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명상을 해볼게요. 한 손, 저 같은 경우에 왼손은 주먹을 쥐고 가슴에 주먹은 힘을 주는 동작 중에 하나죠. 그리고 오른손, 포용을 의미하죠. 나에게 용기를 주고 손바닥을 펴서 그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요. 손 동작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보시고 다양하게 동작을 해보시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손 동작을 하시면 돼요. 저는 주먹과 손바닥 펴서 감싸는 게 가장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. 향기를 잔뜩 몸에 가득 채우셨으면 이제 복식호흡 진행해 보세요. 오른손 바닥에 따뜻한 기운이 가슴으로 스며들어. 내몸 전체에 스며들어서 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.
차가워지고 용기를 얻습니다. 오늘 나는 어떤 기분인지, 내 기분의 균형은 잘 맞춰져 있는지, 분노나 우울감에 한 가지 기분에 좌우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봅니다. 중간에 향기가 약해지면 한 번 더 손등 또는 손바닥을 비벼서 천천히 흡입해 봅니다. 그리고 내 감정에 어떤 부분이 지금 과도하게 올라가 있고 어떤 부분이 과하게 처져 있는지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 감정의 균형을 맞춰줍니다. 그리고 나에게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. 자의 명상은 1단계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.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남을 또는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는 힘들어요. 온전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편안히 사랑하는 마음을 편안히 온몸 가득 채워줬을 때 2단계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서 그 사람의 행복과 평화를 빌어주는 거예요. 1단계 먼저 합니다.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몸을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합니다.